500g은 생존 한계 이하이기 때문에요. 각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미마, 왜 이렇게 오늘 약 그 힘들어 보여? 응? 자는 거야? 그냥? 병원 측에서는 이 수술을 해야 이제 엄마가 산다. 희망에는 안 될 것 같다. 첫 2, 3주간이 특히 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낳고 나서 호흡이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공호흡기나 특수호흡 치료를 많이 시행했고요. 350g까지 몸무게가 작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생명줄을 놓지 말은 거. 그 생명줄 놓으면은 엄마, 희망이, 소망이, 아빠 다 죽는다. 너네들이 그것만 꽉 잡아주면은 우리 네 식구 살 수 있다. 앞으로 순조롭게 몸무게만 잘 늘어난다면 한 달 반이나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 퇴원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얼마나 대견스러워요. 그 조그만 몸이 남들보다 더 빨리 떼준 건데 얼마나 대견스러워요. 어떻게 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앞뒤로 엄마야 그럼 이렇게 해요. 잠날 때 이렇게 하고 자야겠다, 이렇게 안고. 엄마, 아빠. 맞지? 아빠도 왔네? 소망아, 아빠 왔어. 어? 눈 한번 떠봐. 어? 아빠 오래간만에 봤잖아. 소망아. 만져봐. 저거는 못 만져봤잖아. 만지고 싶어도 못 만져봤는데.